속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I love football. 자, 와이텐 네. 라디오 I love football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 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국가대표이자 K리그의 레전드, 예, 가레스 상윤 막걸리 중계 이상윤 MBC 스포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레전드죠. 아, 예, 예. 어, 조선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대박입니다. 예. 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2019년 기해년을 맞아서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자, 스타 초대석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YTN 라디오 I Love Football을 찾아주신 분은 바로 여자 축구의 상징. 와! 예. 대표팀 주장. 와! 조소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소연 선수의 프로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예. 네.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의 주장. 이야. 이름 조소현. 오케이. 올해 나이 32. 오. 예. 올해 나이 32. 32이에요.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예. 야. 자, 2015년 피파 여자 월드컵 사상 최초 16강 주역이자 네. A매치 115경기로 최다 출전 기록의 보유자고요. 와, 저 잠시만요. 예. 저 최초 16강 주역이잖아요. 예. 골도 넣었죠. 네, 골도 넣었어요. 어디랑 예. 했을 때 골 넣었죠? 어, 스페인이랑 마지막 예선 마지막 경기 때 뚝배기? 뚝배기요? 아마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네. 뚝배기 헤딩골 넣었습니다. 어, 진짜요?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자, 2015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여자 선수상. 와. 예. 지소연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에 성공합니다. 저 A매치 이거 빠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A매치 115경기 했어? 했잖아요. 어, 미안해요. 자, 네.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의 심장이고요. 오. 또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의 상징 조소현, 그의 나이는 32. 32이에요. 자, 저희가 일요일 오후에 축구 이야기하면서 또 재미있게 웃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축구 붐을 한번 이끌어내자. 그중에서도 여자 축구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소현 선수를 저희가 어렵게 모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야, 저 섭외하기 겁나게 어렵어요. 예. 아, 짜증나요. 자, 먼저 애청자 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I Love Football 애청자 여러분, 네, 여자 축구 대표팀의 조선 선수입니다. 네. 어, 말도 잘해요. 아, 너무 미인이세요. 어, 이거, 아니 저 옛날보다 했잖아요. 더 이뻐졌어요. 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32살이죠. 네. 자,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값진 또 동메달을 땄는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작년에는 이제 노르웨이 리그에서 네네. 이제 활동하고 있어서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노르웨이로 넘어가서 어. 계속 리그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자, 이상윤 위원님께서 또 조소연 선수를 계속 좀 초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짜증나요. 아,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자 축구에 우리가 활성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조소연 선수가 저와 같이 제가 지도도 했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와, 네. 정말 많이 성장했죠. 네. 야, 이제는 뭐 조수현 선수 왜 웃어? 아, 근데 있잖아요. 참 성실하고요. 아, 좋은 선수예요.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자 대표팀 감독이었으면 조수현 선수 월드클래스였죠.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아, 지금은 그럼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월드클래스 아니죠. 아, 너무 시작부터 너무. 아, 왜냐면 예. 아, 내가 감독만 했으면 다 끝났거든요. 아, 근데 진짜 조소연 선수가 좀 제가 아쉽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케어만 했어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 그 이상윤 위원님하고는 좀 친하신가요? 아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아니, 저희 네. 되게 친하고요. 예.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또 라디오에 또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예. 저야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왔고 예.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안익수 감독이 여자 성인 대표팀 감독을 할 때 제가 코치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예, 예. 그 성장 과정을 제가 알잖아요. 네. 어, 근데 조소연 선수는 정말 성실했어요. 그리고 멀티 자본이에요. 예, 예. 어디 어, 왜 웃어? 진짜 그렇다니까. 어느 포지션도 네,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예요. 예. 최고의 선수입니다. 근데 월드 클래스는 아니다. 월드 클래스 아니다. 내가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 아, 축하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 리그에 진출하셨고 또 올해 드디어 잉글랜드 웨스트햄에 진출하셨는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잉글랜드뿐만이 아니고 뭐 독일 등 주요 리그 한 3, 4개 구단에서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웨스트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런던에 있기도 하고 네. 웨스트햄 자체가 이제 남자 구단을 보면은 되게 역사도 되게 오래되고 팬들이 이제 팀에 대한 되게 자부심과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예. 저도 그거를 이제 영국인 에이전트한테 그걸 들었는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아 가서 팬들이 어떻게 나한테 호응해주고 어떻게 날 바라보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선택하게 됐어요. 네. 아, 저기 제가 알기로는요 페그리니 감독이 강추했대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와중에 또 뻥을 그쵸. 자 잉글랜드 진출은 또 지소연 선수. 지소연 선수가 후배죠? 네네. 예, 두 번째인데 혹시 뭐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아 제가 이번에 웨스트햄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이번 겨울 시즌에 영입 1순위로 저를 생각해 주셨대요. 근데 시즌이 시작한 이건 뻥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저 웨스트햄 여자 팀 감독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매튜요. 어 매튜? 네. 어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매튜 맞나? 매튜인가? 네. 아, 좀 말씀 계속 들어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팀끼리 경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웨스트햄이랑 첼시랑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연이가 생각했을 때 아, 수비형 쪽으로 해 갖고 언니가 좀 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 감독님한테 이런 선수도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요? 계속 이제 그때는 이제 리그 중이어서 빨리 그냥 바로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팀 사정상 그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겨울 시즌에 이적을 좀 더 소연이 덕분에 이제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아우 그렇군요. 야 이거 한 팀으로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적과의 동침이네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이 잉글랜드 그 웨스트햄으로 진출하시면서 3월 31일이에요 올해 네. 이 첼시 원정에서 지선 선수와도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양보는 안 하시겠죠? 뭐, 아니, 근데 예. 경기 뛰면은 뭐 동생 언니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서로 몸싸움도 하고. 제가 그럼요. 봤을 때는요, 지소연 이제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조소연이가요 수비력 겁나게 좋고요. 예, 예. 아, 뭐 지소연이 볼 한번 못 찰 겁니다. 아니 이상 위원님은 네. 조소연 대 지소연 누구 응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소연이죠. 넘버원이죠. 이었어. 네. 네. 만약에 여기 이제 지소연 선수가 있었다면 또 말이 바뀌겠죠. 아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선수 두 명 다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네, 다르죠. 지소연 선수는 공격수이고 또 우리 조소연이는요. 조소연 선수는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력도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겸비했죠. 네. 저 지소연이는 수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조소연이는 수비까지 갖췄죠. 멀티자원이죠. 아 감독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조선 선수죠. 좀 약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정말 좀 바쁜 해가 될 것 같은데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보죠. 6월에 피파 여자 월드컵이 있습니다.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한조가 됐는데 네. 일각에서는 죽음의 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조추첨 결과 보고 좀 어떠셨나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어디 조를 가도 다 힘들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예, 예. 뭐 특별히 아 진짜 죽음의 조다 막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았고 좀 노르웨이랑 좀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예. 붙게 돼서 조금 더 잘 됐다 잘 걸렸다 예.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아. 위원님께서는 조추첨 결과 보고 네. 어떠셨어요? 뭐 어떻게 뭐 제가 봤을 땐 꽁뚱이죠. 아, 잠깐만요. 아, 왜 그러세요 정말. 아, 근데 지금 네. 우리 조소연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당당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뭐 솔직히 월드컵이라는 대회에 나왔는데 쉬운 상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번에도 그 다른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지금 이 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 죽음의 조라고 생각하는데 네. 소연이만큼은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당당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런 모습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또 조소연 선수의 정말 활약이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피파 여자 월드컵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선은 한 첫 경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예, 예. 첫 경기를 이기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첫 경기가 개막전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최소 비기는 것까지. 첫 경기가 이제 프랑스와의 경기죠. 네. 근데
이제 첫 경기가 개막전이고 아. 이제 프랑스도 홈이니까 조금이라도 긴장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예예. 예. 저희는 어차피 따라가고 물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뭘 물어?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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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아, 호랑이잖아요. 호랑이죠. 호랑이죠. 지금 얼굴 보니까 호랑이 같아.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호랑이 같네요. 지금 호랑이 느낌 있어요. 네. 그러면 세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나이지리아 경기인가요? 아니면 프랑스가 더 중요할까요? 일단 여자 축구 자체가 첫 경기가 조금 힘들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조금 그렇죠. 이제 분위기를 타서 예. 내려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소 비기는 것까지 저는 첫 경기를 생각했고 예. 그렇게 돼서 애들이 좀 자신감 얻으면은 그래도 예선은 그래도 편하게 아, 편하게는 경기... 아닌데 그래도 통과하기 편하지 않을까? 1승 재물을 어디로 봅니까 지금? 저는 그래도 노르웨이 정도. 아, 아 노르웨이요? 노르웨이. 예. 바이킹이 후회 아닙니까? 네, 진짜 피지컬이 진짜 남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북유럽이니까. 네, 네, 네. 크고, 크고, 단단하고, 단단하고, 네,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선한테 안 되죠. 아, 그러니까요. 겁나게 느리죠. 걸리고 죽습니다. 자, 여자 대표팀 또 윤덕여 감독님하고 꽤 오래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조선 선수의 잉글랜드 진출에 굉장히 기쁘다 이런 말씀하셨고, 조선 선수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수다. 평소에 준비를 꾸준히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덕여 감독님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기 뛰다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멘탈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그럴 때가 살짝 있어요. 예, 예. 감독님이 진짜 제발 좀 화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더 이제 누르시고 더 좋게 아~ 선수들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하는 독려하고 좀 다독이는 네. 편이시군요. 네, 뭐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끌어가시는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명장, 덕장, 지장, 용장. 그 운장 이 다섯 가지 중에 뭐예요? 어떤 스타일? 너무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 그거 하나 꼽으면 되잖아. 갑자기 진행을 하시면 네. 이상윤 위원님은 코치 시절에 좀 어떠셨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게 뭐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좀 호랑이 같은 스타일이셨나요? 아니면 좀 다독이는? 호랑이 같은 스타일은 아니셨고 오히려 조금 약간 뭔가 드리블하거나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도는 거야. 난 이런 거 잘해. 아 여전하셨네요. 아니 일단은요 예.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선수들한테 조금 그 뭐랄까요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예. 지금도 보면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던 황금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88년 황금 세대. 예, 엄청났죠. 예. 예. 근데 실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정체돼 있다 발전을 했는데. 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던 아 정말 그랬어요. 예, 예, 아 이거 진지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 더 선수들한테 주입만 시켰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축구가 오히려 정말 월드컵에서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예. 정말 그런 선수로서의 기량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아쉬운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 그래도 뭐 노르웨이든 프랑스든 만나면 다 죽잖아요. 아, 다 죽죠. 네. 뭐 끝나죠. 조선 선수의 뚝배기. 거기다가 뭐 슈팅. 걸리면 죽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윤 위원님은 대표팀 혹은 또 클럽에서 주장을 맡으신 적은 있으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주장을 했죠. 예. 네. 주장했었어요. 네. 리더십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이후에는 내리막길이죠. 아, 근데 주장의 자리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조선 선수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죠. 예. 네. 뭐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니까는 예, 예. 가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잘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무겁지 않나.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제가 책임감이 강해요. 예, 알고 있는데 예. 후배들에게는 좀 친구 같은 주장이세요? 아니면 좀 카리스마 있는 주장이세요? 예전에 맨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예, 예. 어려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약간 불도저 스타일? 약간 유돌이 없는 무돌이 유돌이 없는 무돌이 유돌이 없는 무돌이 좋아요. 무돌이 같이 진짜 막 시간 늦으면은 왜 늦었냐고 뭐라고 뚝배기로 좀 괴롭히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예, 예. 좀 지나고서 보니까는 저 혼자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주변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네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먼저 얘기해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듣고서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유해진 것 같아요. 아. 여러 번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뵈니까 진짜 화내실 때 무서우실 것 같아요. 아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네, 저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카리스마. 네네네. 대단합니다. 네. 평소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후배들에게는 또 어떤 주문을 좀 하시나요? 주로 하는 얘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막 주눅 들거나 하면은 이제 자기 게 더 안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뒤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요. 후배들을 또 역시 다 녹여가면서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여자 축구도 왜 상대가 거친 반칙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욕도 하고 좀 그러나요? 아, 진짜 진짜? 가끔씩... 본인이 제일 많이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조선이가 제일 많이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심하게 상대가 저 우리 선수들 깔 때가 제일 아 찰 때 뭐 깔 때 좋아요. 깔 때 좋아요. 죄송한데 10분 정도 더 흘러가면 완전 이게 막장 방송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아, 아무튼 찰 때 그럴 때 되게 맨 없이 할 때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로 부딪히다가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찰 때가 제일 화가 나고 네. 가끔씩 일부러 가갖고 너 잘 걸렸다 이러고 가가지고 뒤에서 또 차고 머리도 막 잡아당기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머리는 그건 옛날 아, 옛날에? 이고요. 침도 뱉고 침도 뱉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런 거 다 옛날이고요. 약간 교묘하게. 아, 교묘하게. 예.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거죠. 더 막 외국 선수들이 그런 거.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욕해요 욕해. 오 진짜? 네. 가래요 맨날. 오. 막 욕해요. 일부러 가라고. 예. 아니 이상윤 위원님께서는 현역 시절에 네. 좀 상대가 이런 반칙 들어오면 같이 싸우시는 편인가 아니면 슬그머니 이렇게 매너 있게? 일단 죽죠. 저 옆에 못 오죠. 근데 걸리면 죽습니다. 아 뭐만 하면 다 걸리면 죽는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파울을 할 때도 있고 파울을 예.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공격수이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짜증나게 하는 선수가 있어요. 선후배 상관없이. 예. 그리고 나서 진짜 화가 나 있어서 경기 끝나고 진짜 이걸 어떻게 후배인데 저거를 한번 진짜 밟아버려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경기 끝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럼 그죠? 조선 알죠? 그러면 그럼 또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뭐라 할 수 없어요. 네. 아, 짜증 겁나게 나요, 진짜. 네. 괜히 거기서 화내면 내가 그릇이 차는 것 같고. 거기다가 내가 경기장에서 만약에 걷어 차다 보면 네. 퇴장 당하면 손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뭐랄까요 반칙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좀 심리전. 심리전이죠. 예. 네. 자 해외 진출하면 텃세나 좀 인종 차별이 있나요? 뭐 같은 팀 내에서? 텃세는 있는 것 같고 인종차별은 제가 느껴보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적응을 어떻게 처음에 하세요? 친해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일본도 제가 일본이랑 노르웨이를 예. 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어를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에서 갔고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어도 있지만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도 해요? 영어도 조금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일본어 저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자 이상윤 위원님도 뭐 로리앙 진출하셨는데 어때요? 텃세나 또 인종 차별이 있나요? 동상이 있죠. 아 동상은 알겠습니다. 동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동상 있잖아요. 예예. 예. 아, 근데 인종 차별 있어요. 아 확실히 있나요? 있어요. 네. 남자 쪽에서는 있어요. 실력적으로 내가 월등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고 뭐 조소연 선수 얘기하지만 언어적인 부분이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 그냥 프랑스 그 네. 불어죠. 예. 그런 걸 하면 아마 좀 틀려질 텐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준비를 안 하시고 가신 거네요? 뭐, 준비 못 했죠. 아유,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아? 안 좋은 거 보다.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뛰실 때 그 관중이 좀 없잖아요. 일본이 유독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한 저 첫 경기 쳤을 때가 16,000 정도 와서 그렇게 많나요? 야, 저 무슨 팀이야? 일본 어느 팀이었죠? 고베 아이나 고베. 예. 오, 예. 야, 진짜로 그게 많아요? 네, 지금은 이제 월드컵이랑 막 올림픽 그때 아마 놓쳤나? 그 되게 큰 대로 하나 놓쳐서 예. 약간 팬이 조금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래도 몇천 명씩은 들어오는 걸로 아직도 그러는 걸로 알고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좀 부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도쿄에서 4강을 했었어요. 컵대회 있었는데 예. 근데 상대 팀 이제 응원 서포터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라인업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뛰고 있는데 막 팬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런 데서 진짜 게임 뛰면 정말 재밌구나.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국내에도 여자 축구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돼야죠. 예. 아, 그래서 오늘 YTN의 조소연이 그 우리가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축구의 활성화 예. 발전을 위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OX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소연 선수에게. 자, OX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야, 너 왜 뭐 입을 쩍 벌려요? 이거 뭐 이거 벌써 질문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아니, 그 박문성 위원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 전에 품맥골인가 SBS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얘기해도 돼요, 있으면. 어,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잘 몰라 가지고. 예. 네, 그래 갖고 그때 이제 인연이 돼 가지고 네, 간간이 이제 연락하고.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박문성 위원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아 이거를요? 예, 아이러브 풋볼은 네. 이상윤보다는 박문성이 좋다. 하나. 잠깐만요. 뭘 잠깐만이야. 아, 그 고민해야 아, 돼서 고민해야 돼. 네. 네. 이상윤보다는 박문성이 좋다. 좋으면 O. 이상윤이 더 좋으면 X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X. 아! 예! 이거죠. 넘버원이죠. 아, 조소연이에요. 자, 워밍업 차원에서 좀 재밌는 질문 드려봤고. 어, 내가 지소연보다는 늦게 잉글랜드에 진출했지만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오, 당근이죠. 예. 아, 본인이 실력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실력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분포도를 따지면은 어. 그래도 낮, 조금은 낮지 않나. 조소연 선수가요. 꾸준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실하고요. 네. 팀에 정말 그 필요한 존재잖아요. 네. 이건 멀티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웨스트햄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자기 플레이 해준다면 웨스트햄이 예. 우승하죠. 아 우승하죠. MOM이죠. 네. MVP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소연과 전가을 중에 한 명만 그 본인과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다면 나는 어. 지소연을 선택하겠다. 하나, 둘, 셋. X. 아. X. 야. 아, 지소연 선수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가을이는 되게 저랑 오랫동안 같이 팀을 계속 해왔어요. 대학교 때부터 이제 현대철까지 해갖고 아, 맞아요. 한, 예. 한 8년 정도 됐나요? 어, 굉장히 오래 같이 하셨네요. 생각보다 되게 같이 오래 했는데 좀 제가 조율하기 편한 거는 가을이지 않을까?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어, 그렇죠. 많이 있었고 네, 같이 있었고. 소연이는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어, 살짝 어려워요. 아, 왜 살짝 어려워? 아, 주장이 좀 강해가지고. 아, 지소연 선수가. 네, 잘 따라오기는 하는데 가끔씩 아, 언니 이러면서 막 얘기할 때 있으니까. 아, 이게 또 그래요? 네. 아, 근데 가끔 또 그런 면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팀 운영에 있어서는. 예, 예. 좋은 얘기 해줄 때도 많아요. 아,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볼게요. 깜짝적인 게 있네. 어, 이상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형? 예. 이상형. 뭐 원빈이나 이정재 어. 이런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한다. 여긴 없는데. 예, 네. 없어요. 깜짝 질문이에요. 아, 깜짝이야. 그리고 박보검. 오. 이런 꽃미남 스타일을 좋아한다. 어, 남자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그러면 O. 어. 여성 좀 꽃미남 같은 스타일 좋아하면 X. X. 하나, 둘, 셋. 오. 오. 어, 남성적인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 어 남친이 그런가? 아니, 봤는데요. 남친 꽃미남. 네. 아니요. 그냥 겸겸. 아, 난 박봉음 좋더라.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조소연 선수와 그 축구 팬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또 조소연 선수가 나오셨기 때문에 맞는 사연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예, 충문 축답 시간입니다.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딸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딸 아이 축구를 시켰는데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축구 그만할래. 열심히 해봤자 여자 축구 인기도 없고 나 너무 힘들어. 야, 너 딸 미쳤어?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그렇게 축구해놓고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포기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 아, 엄마 근데 현실을 봐.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운도 너무 좋고 여자 축구 인기도 너무 없고 인기 없는 축구 나 이제 그만할래.
야, 인기가 없겠네 없어. 조소연이 이민아 지소연 봐. 너가 열심히 하면 그 친구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좀만 힘들어도 참자 이따라. 아니야 싫어. 나 그만 둘래. 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켰고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요. 딸이 여자 축구의 현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야.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사연인데요. 아 근데 조선 선수는 진짜 연기가 진짜 실제 연기야 이거 연기가 아닌데. 그냥 그 딸의 그죠? 네 딸의 그 중학교 마음을 반영한. 오, 예. 많이 확실히 열악하죠 현실이. 부모님들이 시키기에도 너무 좀 열악한 것 같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이제 선수가 없어서 경기가 중단되는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막 8명에서 뛰기도 해요. 11명 경기인데도 오. 초등학교에 인원수가 없으면 예. 8명에서 그냥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열악하네요. 예. 몇 살 때부터 운동을 하셨나요? 저는 제대로 배운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고 그냥 축구 한번 이제 팀 들어간 게 이제 6학년. 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으셨죠?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축구를 시작한 거여서 예.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 얘가 좀 하다 그만두겠지라고. 그만두겠지,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시켰대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외박 같은 거 주면은 집에 안 오고서 계속. 숙소에서 막 공 차고 막 이래가지고 아, 예. 하나 그만둘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들어가니까 사춘기도 오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다고 막 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 아, 부모님께서는 반대 안 하셨나요?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 집이 워낙에 그냥 자유분방하게 아. 네가 하는 거는 네가 알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지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거, 예.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 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선수로. 예. 예.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최고의 선수. 아직도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월드 클래스 가야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실 거고요. 이상윤 위원님은 언제 좀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축구하다가. 저는 포기란 단어를 모르죠. 긴장할 때만 쓰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예. 야, 멘트 좋았어요. 네. 엄청 옛날 멘트예요, 이거. 아재죠. 네. 아,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되게 약했어요. 아, 그러셨죠. 저는 진짜 너무 약해서 축구를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 다시 태어나서 축구 할래, 안 할래 하면 전 축구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조소연은? 축구 안 합니까? 그러게요. 전 안 할래요. 진짜로. 아 그러세요? 왜? 네, 저는 안 하고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축구 선수가 안 됐다, 그럼 뭘 하셨을까요? 저는 피아노. 오. 피아니스트? 야. 아니면 발레리나? 오. 잘 쓸 것 같아요. 치시나요 피아노는? 피아노는 지금 칠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피아노 다시 하고 이제 가기 전에도 재작년에. 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아 저희가 진작 알았다면 피아노를 좀 준비해야 할 거예요. 아 피아노 같은 게 일단 웨스트엠에 가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면서 아 근데 힘들 때는 오히려 좀 되잖아요. 위로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피아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에 거친 운동을 하니까 힘적으로 좀 다른 걸 뭘 해보자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거친 운동을 할 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짓수 같은 거 해볼까. 뭔가 묘하게 잘 어울린다. 축구 말고 다른 거. 야, 묘하게 잘 어울린다 진짜. 웃고 계신데요 지금. 밖에서도 묘하게 잘 어울린다. 아니,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하다가 이제 예. 너무 피곤할까 봐 이제 생각한 게 원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피아노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심적으로 안정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운동 나기 전에 옆에 네. 바로 학원 있으니까 예. 가서 치고 운동 시간에 바로 버스 타러 가서 운동하러 가고. 발레는 또 배우셨나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 많이 하셨네요. 그런 것만 했어요. 약간 예 재능 쪽으로. 그쪽에 좀 재능이 정말 있으셨나 봐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태권도 같은 것도 동생이 먼저 해서 몰래 다녔는데 관장님이 한번 해보라고 운동에 재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운동에 있잖아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또 못 가게 되고. 아 뭔가 주짓수 하셨으면 지금 월드컵이 아니라 UFC에서. 그 UFC 그 여자 누구야? 론다 로우지. 예. 내가 또 론다 로우지 꼴고 내가 무슨 저 레슬링 가죠. 아 잠깐 죄송한데 우리 지금 사연 하다가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열다섯 네. 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데 이때가 좀 실력이 많이 드러나는 나이인가요? 아직은 모르나요 혹시? 이게 선수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조금 더 지나서 막 고등학교 지나서 막 이렇게 되는 선수도 있고 네. 이른 시간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얘가 잘했던 선수도 많아서 이제 15살인 경우에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튼 사람마다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이 아이에게 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조선 선수가 다시 태어나면 축구 선수 안 한다고 하니까 왜 그래? 아유. 저, 왜 그랬지? 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YTN에서 라디오 방송도 하는 건데 다시 축구할까요? 다시 축구하는 걸로 바꿀까요? 이미 아니, 늦었어요. 아. 자, 우리 아이에게 조선 선수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선수한테 막 잘하라고 막 이런 것보다는 15살이고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예. 꾸준히 하면은 뭐든 되지 않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운동 시기가 조금 늦은 것도 예. 있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름을 이제 막 알리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예. 때 막 유소년 이런 시절에 그렇지만 꾸준히 하면은 나중에 더 나중을 위해서 되지 않을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진득하게. 진득하게 좋다. 진득하게. 어떤 이 네. 프로 팀이나 네. 그런 문이 좀 좁나요? 프로 팀의 문이 좁죠.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드래프트 했을 때도 뭐 못 간 선수들도 되게 많고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는 운동을 자기가 좋아하는데도 그만둬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 프로 팀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저희 지금 8개 있어요. 네, 8개. 더 늘어나야 돼요. 예. 그 자원들이 많거든요. 예. 예, 조선수 같은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 팀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 그건 진짜 상처죠.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네. 우리가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 팀 많이 생겨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예. 이게 8팀이긴 한데 이게 막 안 보이게 막 없어지려고 하는 팀들도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자꾸 7개로 줄었다가 또 어떻게 해서 또 만들었다가 막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최소한 몇 개 팀이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도 한 10개 가까운데 저희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2부까지 있어요. 10개, 12개씩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아니 그 10개로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8팀에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그렇죠.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특히 축구 팬들이 또 여자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국내에서 A 매치 좀 열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해요. 지소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다른 대표팀 선수도 다 국민들한테 막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큰데 예. 그런 자리가 안 만들어지다 장이 보니까 없으니까 뭐. 예. 너무 되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여자축구. 예, 거기다가 또 제가 방송은 더 재밌죠. 결국 끝에는 또 본인 자랑으로 이렇게 맺으시니까. 아, 이게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또 어렵게 축구하는 모든 유소년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요. 조선 선수가 선물을 나 이거 하나 보내왔어요. 이거 대박이잖아요. 네. 내가 진짜 이 조선 선수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또 신었던 슈즈고 월드컵에서도 또 신었던 슈즈죠. 월드컵 말고 다른 각종의 대회 정보를 확실하게 좀 네 거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아, 조선 선수가 직접 한번 예. 아 제가요? 예.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축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 YTN 라디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있는 샵 0945 우물전 0945번으로 문자 조선 선수를 응원하는 문자를 네.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와, 이 축구와 조선 선수가 신었던 축구와 네 그리고 사인도 있어요. 사인 축구에. 사인 이거 네. 보세요. 사인 야. 개인적으로 제가 탐납니다. 네, 네 조선입니다.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죠. 예,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는 거는 무료입니다. 조선 선수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축구와 직접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땡이에요, 진땡이. 아, 당연하죠. 국가대표인데. 자, 조선 선수 마지막으로 YTN 라디오 애청자 분께 잉글랜드 리그 진출 그리고 또 월드컵 잘 싸우겠다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YTN 라디오 애청자 분들. 예. 네. 2019년에는 프랑스 월드컵 여자 월드컵 있으니까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선수들도 많이 다 같이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 귀여워요. 성숙하지만 귀여워요. 네. 네. 우리 조성현 선수 말대로 중요한 대회잖아요. 그렇죠. 네, 6월에 우리 애청자 분들 많은 성원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네. 예. 또 특히 부상 조심하시고요. 또 잉글랜드 또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적응 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I love football 우리가 YTN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예. 스타트예요. 스타트예요. 진짜로. 예.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말도 잘하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근데 솔직히 근데 웨스트햄 가면 영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더 뭐지 탄탄히 해서 소통하면서. 마무리로는 또 시작됐어. 다시 시작할까요? 한 시간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상징 조소연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연장. 예. 예! 네, 조소연 선수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아시안컵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스타 초대석에서 이 조소연 선수와 함께했는데 박문성 위원님과도 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하신가요? 조재현 선수가 절 되게 좋아하죠. 뻥까지 마. 네. 아, 좋아합니다. 조재현 선수. 아니, 조재현 선수는 박문성 위원님보다 이상현 위원님과 또 친하시다고 하시는데 아니, 뭐 아무래도 친분 대결하는 건가요? 이상현 위원님 앞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죠. 네, 조소연이는 나의 뭐랄까요? 예. 방졸이에요. 그냥 넘어가죠. 방조는 좀 이상하다. 아, 좀 그런데. 자, 아시안컵 이야기 해볼 텐데요. 기성용 선수가 경미한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이 선수들에게 햄스트링 부상 심각하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햄스트링이라는 것이 한번 올라오면, 예. 한 진짜 최소한 2주, 3주? 또 다시 또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생각하면, 예. 시간이 좀 꽤 걸려요. 이게 한번 올라오면 치료를 했다고 해도 정말 경기 상황에 시에 또 재발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 햄스트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부상이죠. 네네네. 예. 허벅지 뒤에 있는 그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근육이 약간 무리가 간 상태인데 거기서 치료를 안 하거나 더 뛰어버리면 근육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근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시간 좀 걸린다.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부위예요. 그 급속도로 좀 빨리 뛰거나 그러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근육은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뒤쪽에 이 근육은 힘이 약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해 있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쪽이 약해지다 보면 또 이런 게 계속 또 재발하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팍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 스피드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무리가 가면 예. 또 올라올 수 있는. 좀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필리핀 경기 도중에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빠지고 황인범 선수가 들어왔는데 기성용에게 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어요. 일부 축구 팬들이 기성용이 빠져서 승리할 수 있었다. 기성용을 계속 빼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 왜 나오는 걸까요? 박무성 위원님. 저는 이게 예. 뭐 다는 이러지 않으셨을 거라 보고요. 아, 물론 그럼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황인범 선수가 들어오니까 더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경기 흐름은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날 경기를 기성용 선수 이게 좀 좋지 않았던 시간대 예, 경기력을 기성용 선수에게 뭔 책임을 다 몰아가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확실히 첫 경기 때 저희가 지난번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컨디션들이 유럽파와 이쪽 아시아에 뛰는 선수들이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컨디션이 다 다르고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경기를 보면 몸이 다 무거웠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다 템포도 느리고 경기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뭔가 풀어주기 어려웠죠. 예. 기성용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가 뭐 누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몸이 무겁다 보니까 패스를 줄 수 있는 게 좀 부족했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 그날의 어떤 분위기를 기성용 선수에게 쏟아질 만큼의 비난을 쏟아붓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예. 봅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 경기만 놓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난은 없어야겠고요. 빨리 또 부상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 합류하는데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 중국전에서 뛸 수 있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체력 관리 차원에서
토너먼트 전부터 뛰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카라바오컵까지 경기를 뛰고요. 예. 이제 맨유 경기를 소화하고 오는데 저는 여튼 이제 벤투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수가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뛰느냐 안 뛰느냐는 어쨌든 감독하고 선수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전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분위기적으로는 저는 뭐랄까요 3차전 중국전에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우리 상윤 형님의 의견에 200%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뒤늦게 합류하는 선수가 경기를 뛰지 않고 온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할 때의 감각과 훈련할 때의 체력과 경기할 때의 감각과 경기할 때의 체력은 달라요. 그래서 예. 저희가 실전 감각, 실전 체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를 안 하고 결합한 상태면 그런 감각을 위해서라도 잠깐이라도 뛰게 하는 게 전 필요할 거라고 보지만 예. 아니 뭐 합류하기 전까지 계속 경기를 뛰고 온 선수에게 실전 감각이나 실전 체력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웬만해서는 예. 안 뛰게 하는 그래도 두 분께서는 체력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토너먼트에 뛰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손흥민 선수가 오면은 지금 이재성 선수도 약간의 부상이 있고요. 구자철 선수 대신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스타팅 라인업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벤투 감독은 4-2-3-1을 가장 많이 쓰니까 그렇죠. 최전방 공격만 놓고 보면 최전방 원톱은 황의조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왼쪽에 손흥민 선수를 놓을 거고 세컨에 저는 이청용을 놓을 거라고 봐요. 라이트에 안 놓고요. 왜냐하면 이청용 선수가 예. 요새 그 독일에서도 중앙에서 뛸 때 좋고 지난번 예. 1차전 때도 중앙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청용이 중앙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전제는 이재성 선수가 약간 부상이나 그렇죠. 구자철 선수의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황희찬을 놔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중앙으로 놓는 거죠. 중앙 미드필더로 놓고 그다음에 예. 뭐 정우영이라든지 이런 파트너를 놓으면 앞쪽은 완성되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되겠네요. 자, 기성용 선수가 복귀하고 손흥민 선수 돌아오면 완전체가 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이승우 선수까지 몸이 다 올라오면 뭐 교체 멤버까지 다 해서 예. 이제는 다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완전체에서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이고요. 이상윤,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 겨울이 싫어요. 아, 네. 전 가을이 좋습니다. 가을이죠. 예, 전 가을 네. 선수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넘버원이에요.